먼저 우리 나의 여보 우리 유진이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우리 자기 우리 백종원. 저는 붕종원. 아, 백종원 서유진. 오늘 마먹지 아니었어요? 아니 무슨 마먹지? 오늘 마먹지 서유진. 방송할 때 저 정도 걸친 거면 동엽 선배한테는 코트예요 코트. 아 그렇죠. 땀차 땀차 배 땀차. 고마워. 고마워. 자 그리고 옆에는. 누굽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산 평생을 살 사연아. 이무성 노사연. 네. 아, 엄청난 엄청나죠? 너무 크다. 노사연이. 아 진짜 저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부탁드릴게요. 노사연 선배님. 우리만 남은. 어 좋다. 우연히 람보 아니야 람보. 람보다. 요즘 이렇게 셀프 웨딩 하시는 분들 많은데 누구십니까?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제주도 커플. 제주도 커플. 눈물 타임이다. 눈물 타임. 아우 슬퍼서 못 보겠네. 아이고야. 제주도 부부. 제주도 부부잖아요. 효리 언니, 효리 언니. 아, 제주 상순 형님. 상순 오빠. 두 명 다 효리 아니야? 리멤버 미. 할머니. 형. 뒤로 할머니. 형 뒤로 돌아 있어 차라리. 뒤돌면 진짜 똑같아. 똑같아.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뒤에 자. 한 분은 아예 똑같은데. 아니, 야, 미친 인간아. 아니, 인간아. 나 지만 못 살아, 인간 때문에 정말. 어? 미친 인간아. 무슨 종이냐고? 아니, 나는 팽현수 씨인데. 예, 예. 어딜 봐서 최영나 씨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왔어. 이게 넉살령한테 갔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봤거든. 아니, 친구들 좀 만나는 게 좀 같아서 그래. 야, 미친 인간아, 정말. 아 친구랑 만나서 잠깐 갔다 온다고. 이거네 이거네. 이게 맞지. 지금 마지막 부부가 기대가 됩니다. 뭐야 뭔 부부야? 시리어스인데 시리어스. 인사 부탁드립니다. 부부야. 가정사랑병원 부원장 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잘해 잘해. 김희애 씨 김희애 씨. 준영이가 원하면 언제든 데려올 거야. 어 저 옆에는. 준영이 하면 되겠다. 준영이 그래 준영이. 엄마 그냥 엄마라고만 해. 엄마. 그렇다면 엄마, 이제 엄마. 파스 똑바로 해 이제부터.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그렇다면 이제 엄마. 파스 똑바로 해 이제부터. 그래 잘한다. 에너지 살린다. 성대모사 똑같이 해 이제부터. 그래. 자, 남편 들어왔어. 들어왔어. 하래 하래. 남편 들어왔어. 들어왔어. 하래 하래 하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때려.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연기 못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진인가 나 정말. 오프닝 못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죄예요. 죄입니다. 죄라고요. 게스트 불러줘 이제부터.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 통화가 안 했어. 아니, 마무리를 줘 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 오늘 함께 할 분들 요즘 결혼 장려 커플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부가 오늘 놀토에 오케이. 입장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준비한 부부 특집 2탄의 주인공 홍현희 제이슨! 재밌다 재밌어. 뭐야 팬텀이 뭐야. 아니 왜 이래. 아니 왜 하냐고 게스트가. 아유 어떡해. 아니 왜 그래. 대박이다. 아니 왜 그런 거야. 아니 게스트가 등장을 왜 하냐고. 아니 왜 그런 거야. 아무리 이극이고 아니 제이슨 씨는 왜 그래. 여기는 없자라며. 한 명만 하면 되지. 아 나래 씨가 요 부분이 좀 강하더라고요.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반주 킹! 예. 난 좋아, 난 좋아. 재밌어. 자, 유령 부부에게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노래방 반주로 연주가 됩니다. 잘 듣다가 정답이 생각나면 과분 공명을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 특집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더 점수가 높게 평가가 됩니다. 잠깐만. 아싸, 천구멍마. 아, 진짜 얘랑? 아니면 미쳐버리겠다. 널 시키는 거 다행이다. 태연 씨, 괜찮겠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뭐 이끌고 가야죠. 아, 근데 이게 배합이 되게 잘 나눠져 있네. 같이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 한 명, 못한 사람 한 명. 같이 해야 돼요. 안 그래도 남편이 제일 떠났는데. 여보! 알았어. 도와드릴게요. 자,
아 잠깐만. 야 키야. 아, 키야 너 괜찮겠니? 너 화냈네? 전 혼자 할게요. 아니 우리 홍현희 씨와 제이슨은 함께 좀 춤을 춰본 적이 있어요? 어 늘 뭐 늘 준비되어 있죠. 아 같이 춤을. 오. 집에서도 좀 춤을 춰. 아 그럼요. 아, 알았죠. 친구야. 어디서든 오. 어디 공간에서든 샤워하고 나와도 갑자기 그만. 네? 해 줘. 왜 화내? 해 줘. 왜 화내? 도와줘. 왜 화내? 안 풀렸으니까 요 맞아. 왜 안 풀리니까 도와줘.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노래방 번호를 눌러 봅니다. 띠 떠 띠 떠 띠 띠 플레이. 하네. 하네 스톱. 뭐지? 하네. 하네 스톱. 뭐지? 시작과 동시에 하네. 소연이 원. 파이어. 실패. 아. 요즘 아니야 소연이 형. 다시 한번 플레이. 딴딴딴. 나 알아. 알아. 나 아는데 이거 퍼포먼스 어떻게 하냐고 저양반이야. 이 노래요? 이 노래야 무슨 노래? 뭔데 이게? 이. 아 이거 저양반이랑 퍼포먼스 어떻게 하냐고. 제목은? 야 이거 쉽지 않다. 고민이 거울아 거울아. 키 형권 형이 안 도와줘도 되잖아. 정답입니다. 아, 이것도 도와주려고? 볼륨 업! 이게 뭐야? 내 퍼포먼스 시간! 내 퍼포먼스 시간! 그럴 듯해! 우리하니까 그럴 듯해! 하네가 혼자 했으면 좀 그런데 함께 하니까 와 멋있었어! 아니 듀스 이후에 이 정도의 팀워크는 처음이에요. 박자 카운트 내가 해줬어. 아 소세지 큰 걸로. 착즙을 성금을 넣어드립니다. 예, 으쨔항 착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식 나 덕분에 먹네. 오. 어 부분들 같이 나눠 먹지. 패스 어 패스 소스지. 케첩을 왜 안 주나 의아했는데 네. 케첩이 딱히 필요가 없네. 아니 이게 진짜네. 다음 문제 갑니다. 플레이. 많이 쳐야 돼. 하네. 하네. 아, 준비해. 펀 퍼포먼스 준비. 펀? 아 알아요. 알아요. 노래 알아요. 아. 자 정답은 신화의 헤이 커먼. 맞아. 아. 정답. 야. 너무 팬데. 오 멋있다. 어 좋아. 오. 헤이. 야. 맞지도 않은 음악을 맞춰가지고. 야 뭘 하이파이브를 해. 실패. 야 뭘 하이파이브를 하냐. 실패. 실패. 남편을 잘못된 잘못이에요. 실패. 춤 못 추는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께는 힌트판 오픈합니다. 띄어쓰기 봐야 전띠 전띠. 띄어쓰기. 전띠. 띠지. 그래도 우리 게스트분들. 전 띄어쓰기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젠 이런 것처럼 이게. 맞아요. 띄어쓰기로 봐야 돼요. 네. 야 여기 이에서 업자가 다르네. 잘해. 좋아. 업자는 달라. 결정을 바로 하네. 예. 오랜만에. 갈라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쇼! 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갈라집니다. 이렇게! 어? 왜 6번 뭐야? 이젠이라니까. 오? 앞에 맞네요. 그래. 아닌 거야가 그래. 아니잖아. 그래. 사랑이 그래. 아닌 거야도 아니잖아. 이젠 너. 이제 넌. 넌 이제 넌. 이제? 절대 잊지 마. 절대가 안 될 것 같아. 절대 안 될 것 같아. 아니, 이제 넌. 이제 넌. 이제 넌. 이제 넌. 잊지 마라, 그치? 이제 넌 절대가 아닌데. 나도 이제 넌. 자,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띄어쓰기만 체크해 주시고 한 번 더 듣습니다. 뭐야? 무조건 이 자식어 듣자, 쓰자, 먹자, 으쨔. 이제 녹화라고 들리는데 진짜. 있지. 저 그 앞에 확실히 들었어. 이젠 알겠어요. 잊지 말아줘 앞에. 이젠 알겠어. 근데 그 띄어쓰기 안 맞아. 아니 맞지.
두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이, 일. 자, 슬픔이, 슬픔이. 윗줄에 뭐 한 사람 이런. 어, 저도 한, 한. 한 사람. 한, 한 글자. 그게 한 사람 다음에. 이런 거. 어? 어, 한 사람. 누구나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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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래 누구나 한 아니야 누구나 한 사람만을 한 사람만을 그렇지 한 사람만을 한 사람만을 어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사랑해야 그래 누구나 한 사람만을 아니야 노코가 있었어요 아니 중간 노코가 그래 그래서 제가 전체 띄어쓰기를 보고 나서 끼워 맞춘 게 뭐냐면 제 거 박스 한 번만 띄워주세요. 티에 박스만 오픈합니다. 이제 노코가가 아니라 그렇지 다른 거 이제 넌 그걸 이제 넌 그걸 그거 혹은 그걸 무엇을 누구나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뭐 되는 걸 행복하다는 것을 하는 걸 하는 걸 되는 하는 걸 사랑해야 하는 걸 하는 걸 하는 걸 그래 누구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해. 네? 아니 하는 걸로 맞춰주세요 지금. 저기 잠깐. 그, 오픈 오픈 오픈. 탱크 박스. 자 탱크 박스 오픈. 하는 걸 맞는 것 같아요. 하는 걸. 그래 누구나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하는 걸 이제 너 그거 잊지 말아줘. 그래 이거잖아. 나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좋다. 하는 걸 들은 사람. 없지. 하는 거를 들을 수가 없어. 우리 첫 번째 줄을 아까 처음 박스 오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었다는 걸 뭐뭐 아... 한 거야, 아닌 거야 다 이렇게 해서 뒤에 기억이 분명히 들어가면서 끝나. 그래서 저는 걸 쪽을 많이 힘을 실을게요. 이게 지금 문장으로는 완벽해 지금. 그래. 그건 맞나 보다 맞다. 이건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뽑아 이게 들려서 적은 건 아니에요. 문맥으로 뽑아서 들은 거 이대로 간다는 거죠. 제이슨 형님 결단을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업자 대리 업자 우리 제이슨. 예. 네. 지금 약간 지금 시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돈이 더 올라가요. 아니요 미국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는 거리 문장상 너무 완벽하잖아요. 오 일어나 주시고 정답 돌아갑니다. 자 우리 이슬이가 갑니다. 우리 다 너무 웃긴 게 포이즌입니다 할 때 아까 막 춤추고 다 난리가 났는데 지금도 요만큼 들은 거 같고 꿰매서 꿰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무슨 2불 5천 꿰매듯이 다 꿰매고 있어요 지금. 무섭다 그때. 준비되나요? 네. 불러. 주세요. 그래 누구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걸 이제 넌 그걸 잊지 말아줘. 업자 아니라니까. 왜 저렇게 열심히 해요? 디자이너 아니라니까 저분. 개그맨이야, 개그맨. 대학로에서 오셨어요? 확실합니다. 뭐 하시는 분은 확실 광장동, 광장동. 어. 작품을 홍보하러 오셨나요? 많이 보시는 분이. 어, 마루니의 느낌 나네요. 예, 마루니의 20%. 결과 보여주세요. 아, 어떡해. 자, 결과는. 야, 안다고. 너무 깔끔한데 뭐가 찔찔찔. 아, 네. 맞으면 키가 다 맞춰 했었어야 되는데 결과 보여주세요. 오! 오! 결단력이다 이건! 이건 내 덕이야! 이건 내 덕이에요! 바로 가자고 했잖아! 우와 우와! 결단력 대박! 결단력 진짜 도움 드린다 했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의사가운을 입더니 수술해서 다 맞췄어! 지금 그 마지막에 뒷부분에 키씨가 다 잡아주고 태연씨가 하는 걸 딱 그 얘기 듣고 그게 키포인트였어. 하는 걸 하는 걸 하는 걸 하는 걸 하는 걸 그리고 앞에 가사들을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이게 쭉쭉쭉 나온 것 같아요. 어? 다 뭔가 이렇게 뭔가 시원하지가 않지. 아, 깨운하게 정답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저도 놀랐어요. 이게 또 기절초풍하게 보면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게 말이 돼? 아나운서네. 아 근데 아까보다 볼륨을 훨씬 더. 아, 아, 솔직히 좀 올렸다. 아, 근데 솔직히 좀 올렸어 방금. 그대로예요.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서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카세트 테이프 들렸어요. 아니 근데 거리 들린다. 아, 짝짝 들려요. 거리 딱 들려. 막국수의 메밀총떡을 드립니다. 우리 힌트도 하나 남았잖아요. 자
뭐 지금 피로연 분위기 같기도 하고. 많이 먹고 힘내서 또 왔죠. 아, 잘 살게요 저희. 잘 살게요 저희. 아, 목소리 돌아왔어. 맛있게 드세요 목수. 영수 약간 맛있게 하세요. 씨. 오, 신동 씨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면치기 들어갑니다. 오, 우리 그 슬픔이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슬픔이 혹시 빨간색으로 칠해줄 수 있어요 식구에? 아,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죠. 아빠 햄릿스가 햄릿스 좋아해가지고 막국수를 좋아해서 과연 뭔가를 계획을 했는데 3일 안 돼서 뒤엉켜버린 우리 도레미 가족들 나와주세요. 자, 작심 3일 오늘 스케일이 큽니다.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슬기롭게 건강한 음주 생활을 하자. 그래서 동해 무슨 이제 깔끔한 것만 드시네요. 옆에 분은 지금 많이 좀 취하신 것 같은데 누구십니까? 아, 한 잔 했습니다. 소주 좀 사면서 한 잔 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는 누구? 이제 젤리를 끊기로 한. 액세서리가 다 먹는 거예요. 마카로. 다 젤리. 자, 인간 젤리네. 인간 젤리. 귀도 젤리. 귀걸이도 젤리예요. 아이고. 와, 다 젤리야. 그렇게 그냥 건강 걱정하고 젤리만 먹다가 아주 그냥 다 건강 나빠져요. 잘또 하려고, 잘또 하려고. 아, 제가 문지영 씨 데미김치면서 운동을 좀 해가지고 살 빼려고 하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 탈수해가지고 바로 관둔 케이스입니다. 집에서 이걸로. 아, 운동, 생활 운동.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안 되는데 저희 스승님인 우리 김정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하신다고. 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뽐내고 싶다고. 와,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좀 밥 먹고도 하지 않아요. 와, 진짜 격투기 했었나 봐. 밥 먹고도 하지. 대박이다. 뭐야? 아니, 봤으면 돼, 진짜. 많이 취했네, 오늘 취했네. 공짜가 어딨나? 자, 옆에 우리 한혜 씨 누굽니까? 저는 운동은 아니겠지? 설마. 설마, 진짜. 앞에서 했는데 겹치겠어? 설마, 이제 앞에서 설마, 운동은 아니겠지? 헬스룸 뭐 이런 건 아니겠지요? 저는 풀입니다, 풀. 재밌었다, 재밌었다. 자, 그리고 옆에, 야. 잠깐만, 누구시죠? 청담도사는 오늘부터 화를 내거나 생색을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볼을 닦으신 분이라 그런지 어깨 위에 새를 이렇게 얹고 다니세요. 보잔 꼼트. 보잔이네. 같이 인사드려요. 꾹꾹랑 깎아입니다. 꾹꾹 깎아. 자, 옆에 또 소개팅 오신 분이에요. 누굽니까? 물사마귀. 물사마귀. 도피의 물사마귀. 누가 봐도 필라테스 끝나고 오가닉 샐러드 빠가는 여자 같지 않나요? 오늘은 그냥 돌멍게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예. 자, 옆에 우리 피우는 심사일 뭡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 얘 너무 늦게 자. 자는 거 보여줄 수 있나요? 금방 자. 바로 자. 바로 잡니다. 작심 3일과 함께할.